바로 이분입니다. 김혜경 씨의 불법 수행 비서 배소현입니다. 80억 정도의 부동산 4건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인지하셨으니까 직무유기 안 되게 반드시 자금 출처조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은 세전의 수입이, 연간 세전의 평생 수입이라는 게 4억도 안 되는데, 그 매입을 어떻게 25억 이상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늘어나서 거의 80억 가까이 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고요? 이재명 대표 측근 인물 한 명이 80억 원대, 우와, 80억 원대 부동산 소유하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오랜 개인 비서였던 배모 씨가 무려 80억 원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당 부동산은 수원광교 상가주택, 서울 잠실아파트, 정릉아파트, 분당아파트 모두 네 채입니다. 이재명이 변호사 할 때부터 함께 해왔다는 배 씨입니다. 배 씨는 경기도 별정직 5급 공무원 신분으로 김혜경 씨 개인 수발해 왔던 인물입니다. 평생 직장소득 총 4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군요.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많아서 배 씨가 80억 원대 부동산 보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의 저수지 자금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녹취록에 나오는 저수지에 묻어놓았다. 그 돈 말입니다. 사실 범죄 혐의 물증으로는 자금 출처만 한 게 없지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0월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평생 세전 수입이 4억 원이 채 안 되는 배 씨가 8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폭로가 시작됐습니다. 박 의원은 배 씨에 대한 소득을 경기도청과 행안부에서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그 자료에서 2010년 9월에 지방계약직 마급으로 근무 시작해서 2년간 근무하고 받은 총 소득이 4,300만 원입니다. 2012년에 9월에 지방계약직 라급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래서 1년 2개월간 근무하고 3,100만 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임기제 8급 일괄 및 7급이었고 마지막에는 일반 임기제 5급으로 3년 동안 근무한 배 씨입니다. 배 씨가 이때까지 받은 돈 전부 다 합하면 세전 소득이 3억 6,700만 원 됩니다. 라고 박수영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배 씨가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을 보니까 수원광교 상가주택 35억 원, 35억 원, 잠실아파트 28억 5천만 원, 정릉아파트 8억 2,500만 원, 분당아파트 7억 4,500만 원, 총 79억 2천만 원입니다. 처음 매입할 때 가격은 총 25억 원 가량으로 추정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봉급 받아오던 여성이 서울 그리고 수도권 요지에 아파트 4채 가졌다는 건 흔한 사례 아니죠. 통상 이 정도 재산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 수발 들면서 굳은 일 마다 않고 일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박 의원은 또 말했습니다. 잠실 아파트 경우는 대출 한 푼 없이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단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아니, 세전 총 수입이 4억 원도 안 되는데 어떻게 25억 이상을 매입할 수가 있습니까? 또 이게 늘어나서 이제 거의 80억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런 재산 보유하게 되었다면 누구라도 국세청 자금 출처 조사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박수영은 자기 소득보다 훨씬 더 큰 부동산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거나 수익 내고 있다면 국세청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상증세법 45조 1항에 따르면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자금 출처 조사해야 된 대상이 됩니다. 라고 박수영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만수 국세청장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청장은 인지하셨으니 검증해야 되고, 인지했는데도 검증을 안 한다면 그건 직무유기가 됩니다. 라고 박수영이 지적했습니다. 이재명이 지금까지 여러 혐의와 사법 리스크에 걸려 있는데도 이제껏 법망 피해서 용케 빠져나왔던 이재명 대표가 마침내 꼴이 밟히게 되는 걸까요? 한번 지켜보시죠. 오늘은요, 이재명 부부의 수발 여직원의 80억 원대 부동산 그 실소유주는 칼럼을 전해드렸습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 신문 최보식의 언론은 국내 최고 기자 안목으로 만드는 거의 유일한 고품격 인터넷 신문입니다. 이 신문을 보는 여러분도 고품격 독자이십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최보식의 언론 검색해서 들어와서 함께 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쇼츠도 응원해주시면 유튜브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